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민트골뱅이칸.kr mint@khan.kr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없는 방송 고품격 연예 방송을 지향하는 김문석입니다. 연예는 박하수다.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네, 한경원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우리 만났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바뀌 전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받았어요. 시작했죠.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멍때리고 있었네. 멍때리지 마죠. 하기 전에 뭐 일주일 동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감기도 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네요. 쌩쌩 불고 있습니다. 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들으신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하기 전에 튼튼해 보이는데. 너무 튼튼해서 탈이죠. 속병이 많아요. 예. 마음에 찬바람이 불죠, 하기 전에. 그럼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제 것만 물어보시고 인경 선배 거는 안 물어보신. 저는 신비주의. 예. 바로 하기 전 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말이 길어서요. 두 분 이런 티격태격 아이템 이런 컨셉 괜찮네요. 예, 듣고 그럼, 싶지도 않고 예. 내 말만 하고 싶어요. 방송 전에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는 걸 저희가 제지하고 있죠. 시작하면 하시라고. 네, 너무 원래... 방송 전 얘기를 많이 하시는 바람에. 네. 맞습니다. 본 방송에 원래 우리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원래 그 전에 힘이 다 됐어. 김 차장이 지금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방송이 훨씬 더 재밌는데 이게 다 비방용도 좀 많고요. 개그맨들 중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방으로 하면 더 재밌는. 약간 좀 야한 두 개죠. 뭐 욕자라거나 아니면 야한 얘기하거나. 대표적인 케이스 누굽니까? 아, 그 얘기를 하면 제가 다 그래요 다. 이니셜만이라도 아니 뭐 리언 아니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좀 급이 되는 뭐 변기수 씨 실명 나오네요. 뭐 김병만 씨 뭐 김재욱 씨 뭐. 대기실의 개그맨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개콘에서 바람 잡는 분들이 개보가 있는데요. 한때 이제 변기수 씨가 오래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실전에 강한 나오미 나오미 오나미 아 오나미가 이름 바꾸기에 최고 오나미 씨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나미 씨. 나오미 캠벨이죠. 나오미 모델이고요. 오나미 씨는 오나미. 원맨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좋죠. 은근 좋긴 한데 나오미 캠벨이 좀 비할 건 아니고. 아닙니까? 예, 괜찮은 편이죠. 한국의 나오미 캠벨 오나미야. 그거는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 허가를 받는 걸로. 시작하자마자 지치네요. 아, 시작하자마자. 아 근데 저희 이거 방송 때 꼭 한 가지 저번 방송 이후에 좀 고지해 드릴 게 생겼는데 저희 김 차장에 관련된 건데요. 18년 차 그 기자라는 이제 맞습니다. 얘기 때문에 좀 연예부가 아니신가? 18년 차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좀 오해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드라마 본 지 한 달 됐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진부부터 정리를 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게 된 이유는 그 이제 댓글에 보면 대부분의 악플이 이제 김 차장이 너무 연애에 대한 좀 지식이 부족하다 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사실 그 18년 차라는 게 그 대중문화부에서의 18년 차 경력이 아니라 사진부에서의 18년 대중문화부로 따지면 거의 수습 기자죠.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뛰어난 진행 능력 10년 만에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닌가 또 노력하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 차장은 어떤 그 40대 보통 남자들의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을 대변하고 계시다는 거를 얘기 드리면서 여기 우리 메일 주소가 하나 생겼죠. 언제 생겼습니까? 아 어마어마하게 지난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박하수다잖아요. 박하니까 민트. 아니 방송 전에 약간 그 뭐지? 저기 자동 응답기 음성처럼 나와요. 아, MINT 골뱅이 KHAN.com으로 민트 골뱅이 칸.kr 목소리 좋은 박 기자 목소리를 직접 한번 네.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민망하네요. 자, 박하니까 피처링도 하셨으니까 한번 해주세요. MINT 골뱅이 KHAN.kr KHAN 아니에요? 아, 미안합니다. 영어에 약해서. KHAN 아닙니다. KHAN.kr 하경원 네. 기자한테 이렇게 지적을 받다니 자 네. 민트입니다. MINT 골뱅이 KHAN.kr입니다. 네. 뭐 사연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의견 있으신 분들 네.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다 확인하고 뭐 좋은 의견 있으면 좀 반영도 하고요. 네, 뭐 좋은 뭐 이벤트를 좀 많이 만들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메일 보내도 되나요?
아 어디로? 민트로? 네. 어. 뭐 폐지해 주세요 이런 거. 그런 의견 보낼 수 있네요. 아유, 저 이번 방송은 좀 초반부터 지치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바로 저 김만나로 네. 넘어갈까요, 그럼? 우리 예. 메일 관리자 박은경 기자입니다. 아, 아 정말요? 바로 그냥 팬레터로 받습니다. 떠넘기긴가요? 팬레터 보내실 분들 보내주세요. 목소리 듣고 뭐, 예. 좋으신 분들. 예. 사적인 메일 받아줍니다, 우리. 아, 네. 저희 김 차장 빼고는 다 미혼이라는 사실도 아. 여기서 밝히는 그렇습니다. 걸로 하죠. 어, 네, 네. 맞습니다. 야, 아, 그냥 김 차장까지 미혼으로 했으면 아 인사말이 나왔군요. 네. 네. 저도 안 되겠네요. 싱글이고 싶습니다. 아, 그 위험한 말씀 아니에요? 괜찮으시겠어요? 뭐, 위험한 방송, 고품격 위험한 방송. 위험하고 두서없는. 두서없는 방송. 예, 방송이죠. 처음부터 그렇죠. 우리가 두서없는 방송. 그럼요. 하지만 고품격 변예 방송입니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만나로 바로 넘어갈까요? 지난주 가장 핫한 연예 소식. 빠밤. 김옥빈 선수를 제가 방금 전에 만나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혹시 못 만나더라도 제가 대신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궁금하네요. 김옥빈 씨는 그때 박지나 이런 이때 그때가 박지가 2007년이었던 때죠. 어, 그 2007년이 너무 빠르죠. 예. 너무 빠른데 한 2011년인가 10년이었죠. 아, 11년 5년 됐으니까. 예. 그때 김옥빈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박주에서의 연기 이미지 예. 같은 것. 아, 오늘 가보니까 김옥빈 너무 이쁩니다. 그 사진 기자 보시기에는 네. 여배우 중에 피사체로서 네. 피사체로서 네. 어떤 배우가 좀 정말 좀 아 이런 여배우 좀 찍고 싶다 라든가 아, 너무 매력적이다. 김옥빈이죠. 아 정말 아, 바로 아, 예. 너무 예 바로 김옥빈 씨로. 네, 김옥빈입니다. 예. 우리 처음 가장 가까이서 본 가장 최근에 본 그런 사람이 최고죠. 최신 정보 위주로 네, 다루시는 가장 핫한 김옥빈 양. 위렌터 관계자분들 전화 한번 주세요. 예. 네. 1위로 꼽아주셨으니까. 아 오늘의 주제는 친구 2 영화 친구 2의 인기. 아, 이 친구 2. 그 예상밖에 전 뭐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일단 인기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친구 2가 지난 14일에 개봉이 됐죠. 근데 이제 배급사 집계 기준으로는 3일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섰는데요. 이게 사실은 친구 2가 11월이 영화계에서는 비수기로 그렇죠. 네. 비수기로 꼽히는 데다가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관객을 갖고 있음에도 이런 기록을 세웠다는 거는 좀 눈길을 끈다. 그리고 매출액 점유율도 한 50% 안팎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명 다 또 친구 2를 다 봤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한 거 굉장한 일입니다. 아,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동시에 저희가 방송 이후 처음으로 지금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보지 않고 아. 방송했다가 욕 대바지로 먹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잘릴 뻔했습니다.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예. 친구 2 어떻게 보셨는지 김 차장 좀 궁금하네요. 김 차장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친구 2를 지난번에 보고 와서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진모 부분. 아버지 세대 부분이 아, 그 부분이 나 상당히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맞아요. 그런 느낌을 잘 보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동의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호성 씨가 출소한 후에 유호성 씨 아버지인 이제 주진모 씨, 그 다음에 장동건의 숨겨진 아들인 김우빈 씨 이렇게 해서 세 세대의 이야기인데 주진모 씨 얘기가 좀 불필요하다는 의견들은 뭐 대체적으로 좀 많았던 40대, 것 같습니다. 제가 40대 한국인 40대 평균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시청자 평균 관객 입장에서 보면 아 너무 불필요하다. 너무 불필요한. 사실 근데 좀, 캐스팅 하실 때도 이게 원래 그 곽경태 감독의 영화 사랑에 그렇죠. 이제 출연해서 인연을 맺었는데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까메오식으로 생각하고 주진모 씨도 왔다가 그렇죠. 특별 출연이라는 게 사실은 뭐 한, 많으면 한, 뭐 보통 한 씬 길어도 뭐 두세 씬 넘지 않는데 거의 3번 주연이죠. 거의. 3분의 1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거의 그 상응하는 그쵸. 크레딧에 써도 그냥 유호성, 김우빈, 주진모를 썼을 정도로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랬대요. 곽 감독님 이거 특별 출연 맞냐? 너무 분량이 많다. 특별 출연이라고 해서 왔는데 너무 분량이 많고 심지어 그 영화에서 이제 후쿠오카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까메오가 이렇게 로케가는 처음 봤어요. 까메오는 보통 이렇게 세트에서 그냥 단촐하게 그렇죠. 찍는 거 아니에요?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데 네. 이제 로케까지. 로케까지 가는 네. 까메오는 처음 봤습니다. 세트장 로케. 기자회견은 왜 나왔습니까? 아, 특별 출연이니까요. 네, 특별 출연. 근데 이제 사실상으로는 분량이 너무 많았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들은 좀 많이 갈리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근데 이제 곽경태 감독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곽경태 감독은 속편이니까 얼마나 부담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균형을 맞출 때 유우성과 아들 얘기, 그러니까 장동건 씨의 숨겨진 아들 얘기로는 좀 너무 약한 것 같다. 그래서 꼭 세 세대 얘기를 좀 풀고 싶었다. 그래서 각자 좀 얘기들이 있잖아요. 주진모 씨는 이제 뭐 돈이 좀 중심이 되는 조폭 세계, 뭐 이런 제시된 거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남자들의 각 세대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뭐...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조폭이 그렇게 똑똑합니까? 제어시대가 오다니. 자기가 미래를 내다보고 말이 제어시대가 오다니. 조폭은 조폭 없습니다. 1960년대 그죠? 이철주. 예, 이철주가 그런 얘기를 하다니 정말 선견지명이 있네요. 하기자 저 핸드폰만 보지 말고 얘기 좀 해요. 아,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바로 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특별 출연 얘기 나오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 건데 좀 이렇게 경계가 되게 애매해지는 영화에서도 특별 출연이라고 우정 출연 뭐 이런 것 우정 출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굉장히 좀 모호해졌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또 이렇게 이런 주지모 씨처럼 긴 작품을 긴 분량을 나와서 이게 출연인가 우정 출연인가 특별 출연인가 헷갈렸던 케이스가 드라마에서는 안 했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좀 검색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못 찾았네요. 민트로 이러니까 두서없다, 전문성 그렇죠.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나오는 거예요. MINT로 네. 기억나시는 분 보내주세요. 메일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독자 입장에서 네.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 예. 아 이제 바로 이제 독자 입장으로 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자세가 낮아졌어요. 전문가님까지만 엉사이유로 엉사이유로 아주 심하게 까여서 지금 바로 독자의 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정 출연, 특별 네. 출연하면 출연료 받습니까? 주진모 씨는 받았습니까? 이제 거마비 수준의 이제 출연료라고 하기는 좀 미비하지만 어떤 실 그 차비라고 하잖아요. 거마비. 뭐 예, 그렇죠. 그 정도는 받고 정도?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너무 친한 친구다. 그럼 뭐 선물이나 뭐 예를 들면 밥을 사는 걸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주진모 씨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선물이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물이나 밥으로는 좀 부족한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왕 주진모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영화를 보면서 주진모 얘기를 계속 마무리해보면 제가 영화를 보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상당히 거슬리긴 거슬렸는데 대사도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어떤 대사가 좀 거슬리셨어요? 주진모 씨가 그 부산에서 잡을 때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주먹을 써야지 무슨 연장질이야.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혹고가 와서 뭐라 그랬어? 칼 들고 막 칼 지나고 막 난동을 부리고 그리고 와서는 제의시대야. 이런 말았습니다. 약간 이제 네. 좀 변화하는 네. 거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게 뭐 관객들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다. 그럼 뭐 그것도 사실 그렇죠. 좀 지적받아. 좀 약간 일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원래 속편을 계획한 영화는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네. 예. 820만을 모으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막 어느 자리건 가면은 준석이가 동수 중인 거 맞냐, 그러니까 유우성이 장동건 중인 거 맞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정말 빠짐없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관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못했던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 그럼 뭐 또 새로운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구상도 떠오르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프로젝트. 근데 이게 부산 영화제 기간에 갑자기 삐받아서 막 지난해 부산 영화제에 내려가는 길에 동수의 그러니까 유호성 씨가 나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그 나와서 이제 장동건 씨 아들이를 만난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 근데 느낌은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었는데 곽 감독님이 근데 그 본인이 빚이 많은 것도 많다. 맞다. 맞네. 예, 맞다고 얘기하고 이제 250만만 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 정도는 좀 네, 이룰 감독님, 수 있지 않을까? 감독님 250만 넘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갑자기 네, 또 이제 저 어디 화해 모드인가요? 그렇죠. 약간 댓글 걱정되시나 봐요. 갑자기 말씀하시는. 그 아마 죽을 뻔했습니다. 아마 전편에 대한 인기가 이제 속편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뭐 그런 뭐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경상도 두 남자분들께서는 전편을 어떻게 봤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네요. 김차장부터 황기자는 뭐, 전편 어떻게 봤습니까? 예. 또 지금 탈락 빠졌으니까 아니 지금 생각 중이라서 설마 줄거리가 기억 안 나시거나 그런가 지금 대생임질을 막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 저는 당시 2001년이면 제가 이제 군대 를 한참 복무하고 있을 때였는데 휴가를 나왔나 이래가지고 이제 경상대를 놀러 간 거예요. 근데
남자 둘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뭐 보러 가자는데 우리 뭐 볼까 이랬는데 친구잖아 우리는 이래가지고 친구 아이가 친구 아이가 근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각 분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이런 걸 다 했던 얘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좀 놀랐는데 가장 먼저 좀 인상 깊었던 건 대사였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까지 보던 모든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계속 경상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서울 배우들이 어설픈 경상도 말을 흉내내는 것만 보다가 그 영화를 보니까 되게 이게 실제로 쓰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전 장동건 씨 되게 놀랐는데 장동건 씨가 토박이잖아요. 서울 토박이.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그 롤러장에서 서태화 씨가 이렇게 얻어맞고 나서 이제 린치를 서로 막 가하고 싸우는 장면에서 장동건 씨가 극장 앞에서 막 까불고 있는 두 사람의 배우한테 뭐 방댕이 붙이고 안 앉아 있을래 눈가락 쪽 뽑아보래 팍팍불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제가 많이 들었던 예전에 놀던 친구들에게 많이 들었던 그런 얘기를 실제로 쓰는 네,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내가 이 시다바리가 시다바리란 표현도 사실은 뭐 은어로서 쓰긴 썼는데 그게 이제 그 대외적으로 드러난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곽 감독님이 그 당시에 이제 서울 배우들한테는 녹음한 대사를 들려줘서 이제 진짜 외국어를 외울 정도로 억양이나 뭐 이런 그렇죠. 말 이번에 기우빈 씨도 전주 분인데 자투리를 거의 외웠죠. 억양이나 이런 것들 유호성 씨도 네. 사실 뭐 강원도 그렇죠. 쪽이죠. 그런 분이라서 이제 자투리를 못하는데 정말 좀 실제 쓰는 분들하고 가깝게 좀 재현했다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또 몰입이 좀 경상도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죠. 그런 정서도 있었고요. 예. 좀 친구끼리 좀 끈끈한 것들. 남자들 얘기니까 예. 남자 얘기니까 특히나 여주인공 안 나오잖아요. 진숙이 레인보우 레인보우 싱어 이랬는데 뭐 거의 비중이, 분량도 없고 네, 분량이 거의 없죠. 예. 오늘 뽀뽀만 해줄게 뭐 이러면서 끝났던 예. 그런 추억이 있네요. 김 차장은 네, 어떠셨는지 저도 굉장히 그때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약간 폭력성도 가미될 거고죠. 화끈하셨습니까? 우리 사람들 이쪽 사람들 전부 다 화끈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 경상도 사나이들 이쪽 경상도 사나이 화끈한 얘기 저는 안 화끈한 네. 난 그런 것 같아. 저는 별로 안 화끈한 사람이에요. 저는 좀 밍밍합니다. 네, 영화 자체가 일단 스토리도 탄탄하고 젊은 사람들 보면 조폭에 대한 그런 느낌 로망 같은 예, 거? 로망 같은 예, 게 예.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걸 잘 표현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향수도 좀 자극한 예. 것 같아요. 복고 코드가 있었죠. 예, 복고 예. 코드가 사실 뭐 맞습니다. 써니가 유행하게 되지만 훨씬 더 먼저의 남자들의 어떤 복고판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인기의 요인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자신감을 잃으셨어요. 김차장 이러시면 안 됩니다. 10전 대보당이라도 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의기소침해지셔가지고 응사 이후로 지금 아니 말씀은 되게 화끈한 우리는 화끈하잖아요 하시는데 말씀 하시는 말씀은 전혀 화끈하지 않네요. 아, 네, 그래 너무 충격받아서 악플이 어떤 너무, 영향을 주는지를 응사에게 너무 충격받아서 친구는 영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뭔가 머릿속에 쏙쏙 박히는 그런 대사들이 많았잖아요. 네. 니가가리 하와이도 네가 가리 하와이도 그렇고 많이 패러디가 많이 됐죠. 네. 지금까지도 정말 네. 뭐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친구2는 그런 뭐 착착 감기는 그런 대사는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들으면은 좀 아 납득이 되는 대사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나와서까지 딱 아 이거다 이러면서 생각되는 대사까지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영화 기본적으로 좀 남자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그 여성 관객 입장이니까 좀 잔인하다는 생각을 또 좀 하면서 봤거든요. 전기톱 부분이라든지 아, 그 전체적인 부분들이 스포일러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전기톱 많이 말하면 안 될 텐데 전기톱으로 이렇게 그랬는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자들의 얘기고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쟁하는 유전자 속에서 뭐 숙명을 떠하는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남자 관객들은 좀 와닿지 않았을까 싶던데. 두 분의 알아, 표정이 알아, 두 분의 표정이 별로 우리는 숙기가 없어 네, 밝지가 않네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 2의 그거는 좀 공감적인 부분에서 너무 2001년, 2013년, 1963년을 막 널뛰듯이 전개를 하니까 어느 특정 그런 시대의 그런 정서에 젖어들지를 못했다는 거. 그거는 딱 먼저 친구는 딱 시한 때 순서대로 했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뭐 꼬맹이 때, 고등학교 때. 크고 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인물에 따라왔던 반면에 이건 어떻게 보면 현재에 왔다가 과거에 왔다가 미래에 왔다가 전 2001년에
그 김우빈 씨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도 김우빈 씨의 과거를 굳이 또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세 명의 얘기를 풀어내다 보니까 얘기가 그쵸. 너무 많은데 상영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복잡하고 몰입이 안 되는 느낌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이제 대변을 또 하게 됩니다만 곽 감독님이 또 이제 숨겨진 아들을 그러니까 김우빈 씨죠. 최성훈 씨, 최성훈 극중 이름이 최성훈이라고 하던데 한성훈이가 아니고 아, 진짜? 최성훈이라고 하던데 아, 하경원이는 정말 하경원 기자는 경상도 못하지만 어른들 성대모사 성대모사 특화돼 있습니다. 아, 경상도 나가지는 거 아니야? 예? 배우로 아, 얼굴이 병풍 치고 씨. 나가면 되지. 넘어가시죠. 비닐봉지 쓰고 비닐봉지 쓰고 나가겠습니다. 아, 예, 곽 감독님 네, 얘기는 뭐 어느 순간 딱 떨어지게 그 인물을 또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과거에게 성장담, 그러니까 얘가 아버지 없이 성장한 친모를 모르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안 풀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길어진 거는 본인도 좀 인정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본인도 그 한계를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건너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곽 감독님, 저는 좀 약간 좀 두서없는 얘기하지만 응사를 한번 보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숨겨진 아빠가 누군가. 최성훈이 아들 찾기. 아, 그런 추리코드. 그렇죠. 1번, 아. 1번 정은택, 2번 서태화, 3번 유호선, 4번 그죠? 괜찮네. 장동건 이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생각인데요. 끝까지 아빠가 누군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단하신다. 알고 봤더니 뭐 유호성 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코드 한번 재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김문석 차장 흉내인가요? 성대모사가 어마어마하네요.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예, 그 어쨌든 그래도 이번 영화를 통해서 유호성 씨랑 곽경택 감독이 화해했다는 것도 아, 그렇죠. 굉장히 예, 화제가 큰 수확이죠. 됐죠. 예. 사실 이 영화 끝나고 나서 굉장히 수입 배분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의절까지 했다는 친구 원 끝나고 그렇죠. 원 끝나고 예. 있죠. 그래서 뭐 주먹 다짐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챔피언 예. 찍을 챔피언 예. 찍을 때 이제 좀 그렇죠. 김득구 복서 김득구 해서 한번 제외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2년에 예, 그 와중에서 예. 이제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두 분 다 이제 약간 당시에 이제 그 마음이 좁았으면 인정하고 다시 좀 친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친구 2 말고 새로운 좀 시나리오 이런 걸로 좀 꼭 주인공 아니더라도 그렇죠. 감독의 페르소나님 감독의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인터뷰를 했을 뿐 빙의가 됐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입금을 받았다거나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인터뷰를 했을 네. 뿐 좀 뭐 예. 네, 제가 보기엔 독자 입장에서 보면 누구 다시는 만 이거 친구 2 아니었으면 만날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아니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저 시사회에서 멀리서 보이면 피해 갔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의가 완전히 상할 대로 상한 거죠. 사실 고속 뭐 그쵸. 예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그때 상당히 안 좋았. 그 챔피언이 흥행 저조되면서 두 분이 좀 약간 그 트러블이 있었고 의견 충돌이 있었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의류업체 초상권 침해 문제죠. 유호성 씨 소속사에서 챔피언 영상물이 뭐 의류업체 이제 CF에 제공되면서 초상권이 침해됐다면서 이제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 요거 때문에 이제 뭐 그 나중에 연기자 방송 연기자 노동조합에서 유호성 씨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이 커졌네. 아예 갈등이 완전히 증폭이 됐고 당시에 굉장히 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찰이 곽 감독이 이제 소환에 불응하니까 지명수배 내릴 정도로 아주 일이 커졌고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또 어떻게 됐냐면 곽 감독이 이사로 있는 그 제작사 진인사 필름이 유호성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그래서 항상 이제 소송도 걸린 그렇죠. 맞소송을 예, 하죠. 계속 거의. 이제 이렇게 네. 이어지면서 아주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번 영화로 풀게 됐죠. 근데 뭐 풀는 거는 의외로 또 쉽게 풀렸대요. 잘 풀었습니다. 예, 술자리에서 만나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그래 풀리나 이제 10년 만에 소주 한 잔 마시고 풀립니까? 아니 남자들의 아니, 세계가 세계는 그렇다고 있는, 예. 또 다른 친구 2의 형행 이유는 없습니까? 그 뭐 30, 40대 관객들 남자 관객들이 옛날 추억 생각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김우빈 씨. 아 김우빈 네. 씨 정말 굉장히 신의 한 수. 좀 얘기합시다. 지금 신의 한 수. 흥행 요인인데. 김우빈 씨 진짜 큰 흥행 요인. 너무 서정만 갖고 내용은 없이 싸워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신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죽여야 돼. 저를 대신 때리십시오. 분이 풀리신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 네, 관객의 80%가 아~ 누가 똥수 죽였나? 뭐 준석이가 진짜 죽였나?
뭐 이걸 하도 궁금해서 한 보러 가는 그런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분명 있으실 것 같고 말한 대로 화기자가 네. 말한 대로 이제 그 김우빈 씨에 대한 호감. 네. 눈과 눈 사이가 약간 멀더라고요. 어딜 쳐다보는지 모르겠죠. 약간 예, 약간 좀 공룡상이잖아요. 공룡상. 백만 안티를 부르네요. 60 공룡 약간 그런 상이거든요. 개성은 아, 그런,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인기가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아마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곽 감독은 그 전에는 몰랐대요. 김우빈 씨를. 몰랐죠. 예. 그리고 이분이 2013년에 뭐 이렇게 뜰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올해 초부터 뭐 알려진 분이니까요. 네. 영화는 그 전부터 이제 기획이 된 찍기 시작했습니까? 학교 이제 2913 올 초부터 찍었어요. 네, 5월부터 8월까지 네. 찍었죠. 올 초에 김우빈이 뭐 대세라고 할 정도는 아닌 김우빈. 아, 김우빈. 그래서 김우빈이 대세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올 초에는. 학교 2013에서 이제 이종석 씨랑 네, 주목을 받았지만 예. 그죠? 그냥 유망주죠. 유망주였죠. 유망주 이제 지금은 이제 드라마 상속자들하고 예. 친구2까지 이어지면서 또 이제 완전 떴습니다. 예, 한 단계 좀 올라간 느낌. 근데 진짜 전 개인적으로 한 이게 남자 같은 남자로서 진짜 기력이 좋더라고요. 아, 모델 출신이라 아, 정말 멋있더라고. 진짜 술 먹고 비틀거리는데 그 긴 다리를 휘적휘적 졌는데 그냥 부럽더라 진짜. 바로 차이고 싶더라고요, 거기. 김우빈 씨는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고 그 곽경택 감독 조카가 추천을 했대요. 그쵸. 여고생 에이. 조카가. 근데 이제 보니까 실제로 만나보니까 너무 괜찮고 훌륭하더라. 그래서 썼는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우빈 씨가 모델 출신들이 또 되게 성실하대요. 아, 근데 선배 그때 울산에 촬영장 가시지 않았어요? 촬영 공개 갔었죠. 촬영 어땠어요? 보시게. 그냥 뭐 긴 다리. 여기서 뭐 그 큰 얘기를 못 하니까 긴 다리? 긴 다리. 예, 검정 양복. 그게 그 장례식 장면이어서 행두행님. 아, 네, 그날 정말 더웠는데. 한여름이었다. 한여름이었죠. 정말 더웠죠. 정말 더웠어요. 근데 거의 막 37, 8도 올라가는 날씨였는데 검정 양복을 막 입고 찍는 걸 보니까 진짜 안 됐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장면을 그렇게 찍으면서 봤는데 그때 느낌은 그 뭐 짧은 기자회견을 했긴 했지만 김우빈 씨가 거기서 막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막 잘 풀어내지 못하더라고요. 선배들 네. 좀 눈치도 그쵸. 봐야 되고 좀 어려운 자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별로 뭐 인상이 깊진 않았으나 멀리서 보고 참 길구나. 이런 소득을 얻어갖고 근데 이게 친구가 제가 알기로도 이 울산에서 두 번 정도 공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작 발표회 같은 것도 울산에서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 아, 두 번 정도 했죠. 그, 되게 스킨십을 좀 강화하신 건가요? 곽 감독님. 근데 곽 감독님이 원래도 이제 그 현장 공개를 좀 많이 하는 감독. 요즘 감독님이 잘 안 하잖아요. 요즘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영화 담당 선배들이 그냥 줄줄레 그냥 가서 그냥 구경도 하고 그냥.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산업이 그러니까 그렇죠. 매체들이 이렇게 네. 많지 않고 네. 산업적으로도 크지 않았을 때니까 가능했는데 사실 지금은 좀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곽 감독님은 통증 때도 홍대에서 또 했었고 뭐 계속 그런 뭐 이런 것들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쨌든 우리가 김우빈 씨 얘기를 했나요? 그렇죠. 김다리. 예, 김다리. 여기서 굉장히 반항아적인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반항아로서 연기를 했는데 비트의 정우성 씨 같은 막 오토바이 타고 질주하는 상속자에서도 보니까 반항아로 나오잖아. 맞아요. 예. 그렇죠? 최용도. 돈 많은 반항. 부잣집 아들인데 이제 아버지의 재혼에 막 불만을 품고 막 반항아 자기 말로는 지난번에 김우빈 씨가 지난번에 자기 말로는 이번 친구 투에서 아. 반항아 연기의 끝판왕을 잡았다.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진짜 그랬습니까? 근데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저는 배역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런 반항아 연기가 잘 어울렸고 잘했고 또 액션도 소화를 어느 정도 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노력도 좀 하지 않았나 본인이. 사투리 연기는 자연스러웠습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진짜 약간 좀 그 평소 대사에서 약간은 흠은 보였는데 좀 포인트를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약간 화를 내거나 감정신 이런 부분에서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전주 출신이라는 그런 그치. 배경을 고려해봤을 그렇죠. 때는 네. 거의 외국어를 배우는 수준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트레이닝을 좀 잘 해낸 것 같아요. 그 요즘 배우들은 그 특기 중에 하나에 그냥 사투리를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 경상도 사투리 할 수 있다. 아 이게 지금 특기인 세상이 됐어요. 응사도 사투리가 거의 이제 굉장히 그쵸. 큰 특기로 장점으로 발휘를 하니까 그런 거 하나씩 좀 특기로 좀 익혀가면 어떨까? 김 차장도 이제 지상파 나가실 때 자연스럽게 난 특기를 주장하고 내 그러면 대단한 특기죠. 네. 진짜입니까? 예. 지상파에 나가셔서 이걸로 한번 컨셉으로 나가시죠. 지상파
관계자 되시는 여러분 꼭 좀 인터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기 지난주 아까 며칠 전에 변호인 제작 발표회 갔는데 거기도 이제 부산 배경으로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사투리 얘기가 나왔는데 오달수 씨가 부산 사투리 쉽다. 밤 묵으로 가자. 묵으로 가자. 네, 밤 묵으로 가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말합니까? 아,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까? 좀 밤 묵으로 가자. 더 짧죠. 밤 묵으로 가자. 대단히 짧게 얘기하시오. 아, 제가 또 많이 오달수 씨 댓글 달아주세요. 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달수 형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렇게 그렇게 강의를 하셨죠. 네, 예, 네, 거기서 네, 짧게. 그렇습니다. 그 친구 2가 어느 정도 이제 흥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거 한동안 좀 갈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앞으로 나올 속편들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좀 영화계 약간 통설이 있지 않습니까? 속편은 좀 원편보다 잘 안 된다. 형만한 아우 없다. 형만한 아우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친구도 약간 그런 부분인데 좀 잘 된 영화도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뭐 기획된 영화들이 좀 줄줄이 좀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있는데 타짜 2. 아, 이제 아, 예, 써니 2. 만든 강영철 감독이 준비하고 있고 고수희 씨, 써니에 같이 나왔었잖아요. 거기랑 그렇죠. 오정세 씨가 지금 확정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괴물 2. 요거는 이제 정말 괴물 2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나온다는 얘기가 한참이었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예, 아직도 준비 중이죠. 이거는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괴물 키우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는 괴물 탄생기. 네. 괴물 아, 탄생기를. 배양을 해야 되니까 몇 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아, 탄생. 그 어떻게 한강에서 괴물이 나왔는가 이런 아. 얘기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CG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제작 과정들이 아무래도 좀 길죠. 그리고 이제 살인의 추억은 안 합니까? 신세계 준비돼 있습니다. 바로 필요 없는 멘트는 신세계 뭉개시네요. 바로 네, 신세계. 이런 식으로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차는 너무 너무 가여워 보이시네요. 아니 준비한 게 있는데 준비한 걸 막으시니까 막 바로 무시하시네. 그래 자기 할 말 끝까지 다 하네 그래도. 제 초지일 거. 신세계. 신세계도 괜찮은 누아우리였죠. 네, 네, 박훈정 감독이 원래 이제 그걸 내놓을 때 이미 세계 그러니까 3편 아, 준비를 그걸 트릴로지라고 하죠. 트릴로지. 그런... 예, 3부작으로 내놓을 거예요. 아. 그런 용어 나오네요. 이야. 트릴로지라고 합니다. 3연작, 3부작. 오, 대단한데. 네. 박찬욱 감독님 제가 얼마 전에 뵀는데 복수 3연작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트릴로지라고 표현하죠. 아는 사람도 발음은 좀 트릴로지라고. 개안나요? 좋네. 아, 개였네. 네. 좋아. 맞나?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도 분들이 보니까 예. 관객들 엄청나게 끌어모은 히트작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원편이 성공을 해야 속편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새로운 속편 또 특이한 속편은 저 관상 시리즈로 풍수지리 궁합 시리즈가 아, 그 준비 중에 있어요. 진짜요? 아니 진짜로. 예. 저 개인적으로 궁합. 아. 궁합 기대 크네요. 아, 궁합. 네. 궁합의 많은 사례를 좀 겉궁합 뭐또 보시고. 궁합은 바로 층불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 전문용어인데. 방금 제 전문용어를 사용 했습니다. 19세미만 그 바람구가. 어떻게 푸냐죠? 이제 겉궁합 위주로 가느냐 이제 아니 아닌 거 위주로 가느냐. 여기서 이제 등급이 갈릴 수가 있죠. 속궁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저 40대 평균 남성들의 순수한 욕망을 보여주시네. 순수한 피없는 욕망. 네. 기대되네요. 네. 궁합. 좋습니다. 예, 시리즈. 아, 뭐 네. 리뷰를 좀 보다 보니까 곽 감독님이 보니까 뭐 대부 2를 많이 아, 가파도요? 예. 가파도? 영화하지 마세요. 방금 저 가파도? 아, 저 돈 빌려서 가파도 이런 줄 알았어요. 가파도라는 줄 알았습니다. 영어 너무 약합니다. 가파도. 가파도. 영어 너무 약합니다. 가파도 이런 줄 알았어요. 돈 빌려가지고. 좀 떠오르는 부분들이 많죠. 예, 약간 예, 보다 보면 대부가 이제 3세대 얽힌 얘기라. 그 때문에 혹시 주진모 부분을 넣은 거 아닙니까? 좋아하는 영화는 맞고요. 그 질문들도 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고 뭐 이제 참고를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김 차장께서는 혹시 속편 영화 중에 네. 지금까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좀 기억나시는 속편 영화. 뭐 할리우드 것도 네. 많고요. 예. 네네. 좀 많이 봤죠. 많이 보신 건 알고 있고요. 친구 2. 최고입니다. 친구 2. 이보다 더 좋은 영화 없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배트맨 시리즈가 그 리셋됐다고 표현하잖아요. 보통 리셋. 네, 리셋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일정한 세계관으로 쫙쫙 진행을 하다가 모든 걸 다 뒤엎고 다시 이제 리부트라는 표현을 쓰고 이상한 걸 봤네. 리부트. 나는 외국 영화 되게 제일 예쁜데요. 아 그래요? 나는 진짜 영화는 한국 영화 최고 재밌. 아니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데도. 아, 재미없더라고요. 예. 외국 영화를 보면 웬만해서 그냥 99.9%는 재미없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한국 영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영화는.
드라마는 모르겠지만 정서적으로 많이 좀 공감이 중요하신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뭐 정서에 맞는 그런 측면들이 친구 2. 있죠. 친구 2. 아까는 그렇게 좀 약간 비판으로 가시더니 지금 이제 성급히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려는 그런 느낌들이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일단 저는 배트맨 그 2편 다크나이트가 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지금 보신 영화 중에서 이렇게 2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영화 혹시 있어요? 나는 뭐 딱 하나 있습니다. 친구 2. 아닙니다. 친구 2면 맞았습니까? 사실 안 만들었으면 했는데 만들고 잘 만들었네. 뭐 그런 거 갑자기 칭찬 급 칭찬하시네. 그런 거 속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영화 있으세요? 살인의 추억입니다. 아 살인의 추억. 그걸 그 이후에서를 계속 한번 찾아가서 많이 투자해 보고 싶다 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시도를 쓰신다면 어떤 줄거리를 갖고 좋을까요? 아 살인의 투추 아니 나 추억 아니야. 살인의 투억 투를 넣어서 요즘 투사부일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살인의 투억. 아 우리 하기자인데 보니까 이제 개그맨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드립밖에 하는 거 너무 좋아. 뭘 무슨 주걸이 하면 좋을까요? 살인의 추억 2를 만든다면은 제가 2를 네, 만든다. 또 다른 살인범 그렇죠. 찾아가나요? 아니면 아니죠 이제 그 주걸이를 여기서 약간 비틀어야죠 우리가. 아, 화성 사건 그대로 하고요. 화성은 또 네. 기본 베이스로 하고 네. 이후에 또 많은 사건 연쇄 사건 살인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2, 3, 4, 5까지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 우리가 007 시리즈처럼 아 살인의 추억 추억 시리즈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제목 왜 바뀌게 되네. 연쇄 살인의 추억. 연쇄 살인 어벤져스.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판 어벤져스 우리가 어? 항상 열려 있는 장면 막 지존파 네. 막 다 나오고 막가파 다 나오고 막가파 지존파 다 나오는 누가 최고인가 아니면 연합해 가지고 어벤져스 지구를 위협하는 네. 또 다른 경찰청장과 싸우는 우리는 도둑 우리는 살인자의 어벤져스 뭐지거나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 영화는 쌀의 추억이다. 살추 쌀의 추억 쌀의 추억 쌀의 추억이다. 박 선배는 어떠신가요? 어떤 영화 화영 영화 이런 거 고보실 것 같은데. 아니 난 저기 홍콩 영화 아닌가요? 난 늑대의 소년. 어 늑대 소년이요? 아니 늑대 소년 어떻게 됐나? 난 좀 늑대 소년이 마지막에 남겨진 그 산에서 그 아직도 지금도 정말 생각나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지금. 그냥 아, 정말 황당하신가 봐요. 불법 밀렵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정말 그 후의 얘기를 네. 좀 아름답게 좀 풀어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철수가 너무 많이 기다렸죠. 아 그러니까 좀 다른 여자도 좀 만나게 해주고 젊은 언니도 좀 만나게 해주고 그 뒷얘기를 또 아름답게 하긴 철수는 안 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대별로 만나면 되겠네요. 그렇죠. 새로운 감 되겠네요. 네. 한 10년 후 우리가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런 되겠네요. 아. 그 부분이 지금 감독님이 네. 쩐쩐 부족할 때 속편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죠. 너무 어이없다.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지 않습니다. 뭐 곽 감독님을 빗대서 그런 얘기 아니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급수습도 하시고요. 제가 곽 감독님 방송에 많이 늦었어요. 예, 전문 곽 감독님 저 네.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저희가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 네. 너무 좋은 분이었습니다. 너무 또 한 500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빚도 좀 갚으시고. 그렇죠. 예. 어떻게 하계자는 저는 어떤 영화를 개인적으로 올드보이. 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투리. 거기서 이제 죽었잖아요. 결국에 유지태 씨가 죽었는데 사실은 안 죽었다는 식으로 해서. 아, 그 너무. 역복수. 뭐한가요 이건? 이번에 유지태 씨를 감금방에 가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얘기만 조합해봐도 알 수 있어요. 속편을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가. 새로운 얘기를 만드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네. 잘 만들기가 힘든가를 우리 셋의 얘기만 들어봐도 알 수 있죠. 아 진짜 선배 진짜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안 좋은 사례로 저희가 딱 그러니까 정리의 신. 바라바라 경아. 바라바라 경아. 괜찮았나요? 바라바라 경아. 네. 아 제가 사실은 이 말을 하니까 요즘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 말을 사용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많더라고요, 그죠? 빠라바라 경아. 진짜요? 만트라입니까? 만트라 아닙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저희 부산 방송 아닙니다. 부산 방송 라디오 아니고요. 못 들어봤습니까? 전국 맞죠? 방송입니다. 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네. 빠라바라 경아. 예, 네, 괜찮네요. 좋습니다. 저 옛날에 저 부산에 가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발음 말 고음 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사투리 맞추기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라디오에. 있죠. 네, 아주 신선했습니다. 아 정말 신선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뭐 기회가 되면 네. 두 분께서 좀 주도적으로 기억에 해서. 남는 뭐 사투리 없습니까? 상당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기억나는 거 아닙니까? 쥐어 네. 좀 오락가락하네요 네. 지금. 네. 오렌지도 아닌 거 막 쥐어. 그렇죠. 쥐어짜고 있네요. 썬키스트. 다음에 짜몽 네. 뭐 이런 걸로. 메일 보낼게요. 네. 민트로. 민트로 저 네. 보내주시죠. 알겠습니다. 아, 네. 아, 친구 2는 제 예상과 다르게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시간이 길던 짧던 출연료는 똑같다. 네. 짧게 하자라고 했지만 이번 주도 어김없이 지금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지금 몇 분이에요? 네. 48분을 넘어가고 있네요. 어 진짜요? 아. 그럼 서서히 좀 정리 네.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죠. 시간 되게 빨리 가네요. 제가 좋은가 봐요. 저 이 방송이 시간이 금방 가요. 저 친구 투를 다시 돌아와서 네. 정리를 한번 해 주고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한번 일단 네. 그 2001년 당시에 이제 19세로 800만이 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 기록까지는 좀 힘들 네, 힘들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뭐 안 보신 분들한테 힘을 뺄 수는 없지만 그래도 1편보다 좀 덜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라캐라고요? 지금 저 곽감독님과의 화해를 그래. 위해서. 네. 아 근데 일단 그 영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제가 이제 없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이제 판단은 다 각자 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친구의 그 마지막 보니까 그 메인 테마곡 있잖아요. 아우. 아 저희 어느 테마곡이야? 그 메인 테마곡이 나오니까 아 진짜 12년 전에 그런 감성으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또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한동안은 좀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히 경쟁작이 좀 보이지 않고요. 이번 주에도 로맨틱 코미디 결혼전야 그다음에 뭐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 사이비 네. 헝거게임 정도 개봉하는데 아무래도 좀 타겟층이 다르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곽 감독님이 좀 빚도 갚으시고 네. 빚도 좀 넘지 좋겠습니다. 않을까 뭐 그렇게 싶네요. 뭐 토론도 제쳤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지금 1위 예, 하고 있죠. 토르가 지금 저, 지난달 30일에 역시, 개봉돼서 역시 예, 망치보다는 사심이죠. 네. 대단. 아 이런 유머. 이야, 망치보다는 사심. 맞나? 바라바라 경아. 저도 경아입니다. 바라바라 경아나. 예. 네, 저도 친구 2를 본 네.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말해도 되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지금 재밌게 봤습니다. 저, 사실은 제가 그 시사 시사회를 보고 나서 제가 우리 빠르바라 경아한테 말했지 않습니까? 100만 힘들 것 같다. 100만 힘들다고요? 힘들 것 같다. 이미 넘었네요. 네, 넘었네요. 이미 넘었네요. 그래 말했죠 제가. 예. 이번에 요 주말 보내면서 130만 넘었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는 오 이럴 수가 나의 안목이 너무나 없구나. 그래서 박 감독님한테 제가 사죄의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리뷰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거의 대국민 담화 같아요. 예, 예.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한 50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친구 2 엄청납니다. 재밌습니다.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두서없는 방송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어떻게 이렇게 다음 주엔 어떤 주제를 좀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번 주에 영화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뭐 드라마나 가요적으로 예능 한번 할까요? 예능 한번 할까요? 아, 제가 예능 한 적이 없네요. 네, 예능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예능 좋습니다. 우리 예능도 이렇게 하면서 혹시 다뤘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제 있으시면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메일 주소 MINT 민트 @골뱅이 khan.kr로 민트.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쌓고 있습니다. 김 차장이 안 나오셔도 하경원 기자가 제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하경원 선수 김 차장 위협받고 있어요 지금 진짜. 자리가 예. 곧 개편도 다가오는데 누가 개편하나요? 저희가 개편하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본방송은 경향신문 방송윤리위원회 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는 방송입니다. 아 예. 네. 그럼 다음 주를 네. 기약하면서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네. 건강하시고요. 예.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안녕히 계세요. 빰빰 빠라바라 빠라바라바람 빰빰 빠라바빰빰 이거 나가요. 빠바바바 음악을 좀 사왔으면 좋겠어요. 우린 진짜 너무 싸다 싸. 이런 저지 음악은 OST를 좀 틀면 안 돼요? 진짜 우리 좀 쓰면 안 되나? 친구 OST 틀면 안 돼요? 정말 힘이 드네요. 저작권. 아 그래요? 저작권 줘야죠. 그럼 안 되지.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좀 사주면 안 되나? 그리고 좀 사달라고 얼마 안 돼요? 너무 싸게 막는 거 아니야 진짜? 가난하잖아요. 저희는 진짜 인건비밖에 안 들어요. 저희 아시잖아요. 문을 잠가놓고 해요. 나가지도 못하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굉장히 열악하잖아 지금. 그지? 아, 저 배고파요. 네, 밥 먹으러 가죠. 그래? 아, 나도 밥 먹으러 가죠. 회식하러 가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아,